안녕하세요, 데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페이퍼 마리오 컬러 스플래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니까 별 모양이 여기 커다란 페인트 스타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보스전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보스 한번 잡아보죠. 잡을 수 있으려나? 코발트 독. 독은 무슨 독이야? 아, 그냥 이런 곳이네. 이거 으시시한데? 이 기지, 이 냄새는 틀림없어. 파란색의 커다란 페인트 스타가 있을 거야. 이건 뭐야? 아, 마리오 씨 안에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잘도 알아챘네요. 누가 숨어 있나 보죠 또? 이 코발트 독에서는 신형 병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침입 조사 중. 이게 지금 조사하는 거야? 어? 등장했다. 블루 구조대 대원 번호 19번 키노피오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파란색, 그러니까 블루 구조대 키노피오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네요. 우선은 대장이 없으니까 일단 이로돌이 타운 본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파란색의 구조대 대원들도 또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얘네 싸우기 싫은데? 어? 웬 꼬리? 꼬리를 얻었다. 꼬리는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뒤에 문이 있는 것 같네요. 저 녀석 뒤에 이 문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아, 계단이 있네. 근데 계단에 가기 전에 에이, 오지마 오지마. 뭔가 없나? 딱히 뭐 없는 것 같네요. 아, 저거를 치고 싶은데 그냥 가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 저기 모여있네요. 잘 들어. 이 기지 안에 적이 침입해 있다는 것 같아. 우리 얘긴가?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어서 찾아. 알았습니다. 구석구석 찾겠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데 나 안 보여? 나 여기 있는데 나 안 보이나? 응? 이거 어떻게 오예. 아, 두들기면 반대로 가네요. 아, 이러면 갈 수 있겠다. 이 상자는 뭐지? 이것도 아마 치면은 반대로, 아이고. 아, 거기다가 카멕까지 등장했네요. 아, 카멕은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이고, 내 카드를 다 뒤집어버렸네. 카드가 안 보이네. 자, 대충 아무 카드나 써보죠. 지금 카드가 뒤집어졌어요. 아, 거대 버섯을 써버렸네. 아까운데. 어쩔 수 없죠. 카멕 나쁜 녀석. 어? 다시 모였네. 어? 뭐야 뭐야. 적을 발견한 거야? 적이 마리오라고는 해도 혼자잖아.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 해치워버려.
Yes. 이게 뭐야? 어? 합쳐졌어. 야, 얘네들은 망치로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지난번에 얻었던 거대 망치 있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망치.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참 엄청나게 거대한 망치. 아, 별로 효과가 좋진 않네요. 한 장씩 없어지네요.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이걸로. 오, 한 번에 클리어. 퍼펙트. 너희들 한 명도 이기지 못하고 당한 거야? 어, 또 꼬리. 꼬리를 남기고 도망갔네요. 꼬리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일단 얻어보죠. 그리고 여기 바닥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조금 칠해보죠. 뭐 안 나오네.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어? 여기에 구조대원이 껴있네요. 야, 너 뭐해 거기서. 파란색 구조대원 뺐다. 아, 안 나왔네. 방해하지 말라고 적으로부터 숨어있는 거야. 어? 마리오씨, 이거 참 실례했습니다. 블루 구조대 대원번호 2번 키노피오입니다. 근데 아까 구조대 번호가 19번까지 있었죠? 그러면 적어도 19명은 있다는 거네요.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일단 이쪽은 갈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먼저 가자. 꼬리, 꼬리는 어디다 쓰는 건데 자꾸 나와 이거 꼬리. 어, 여기 또 있다. 나는 운이 정말 없어. 거기 세 개의 철벽이 어느 거 한 개가 뚫려 있는데 맞추지 못해. 그렇게 운 없는 나를, 나에게 운을 보여주세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넘어진다고 하네요. 어, 나 맞췄네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맞췄네. 아, 저거 다 없애야 되네. 이번에는 여기. 아이고, 전기. 아, 이렇게 다시 섞여버리네요. 다시 여기. 아이고, 또 틀렸어. 야, 나도 안 되겠다 이거. 여기? 어, 됐어. 이번에는 저기 대야가 있네. 저게 일부러 걸리라고? 이거. 야. 일부러 맞아보라고 하네요. 아, 혹 생겼다. 마리오 지금 정신 잃은 것 같은데 괜찮아? 야, 너 때문이잖아. 아, 잠깐만요. 이거 쥐어짜고 일단 대야를 얻은 다음에 그 지금 방금 이 깡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저기 철로 된 저 벽 있잖아요. 저기에 페인트를 색칠해갖고 그거를 구분해보라고 하네요. 페인트로 쳐보죠. 아, 근데 한 번에 맞췄네. 아, 드디어 한 개 남았는데. 아, 틀렸다. 야야야야. 야, 탈출해 탈출. 어, 잠깐, 여기 카드가 있다. 저 카드 좀 가져가죠.
뭐 좋은 카드 주려나? 아, 뭐 별로 좋은 거안 주네요. 꼬리, 그 다음에 머리 헬멧, 그 다음에 개구리 옷. 개구리 옷은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여기 못 올라가잖아. 설마 얘네랑 싸워야 돼? 자, 싸우죠. 너희들 정도야 뭐 이길 수 있지. 피해버렸네. 어떻게 잡어 그러면? 어떻게 잡지? 아까 얻은 아니다. 파워 블럭을 쓴 다음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보죠. 내 아까운 카드. 자, 이것도 피할 거야? 오케이, 못 피하겠지? 자, 이 상태로 공격하죠. 근데 왜맨 앞에 있는 애는 공격을 안 해? 했다. 이렇게 잡는 게 맞나? 파워블럭을 써서? 야, 아이고. 당해버렸네, 이거. 6마리. 야, 잠깐. 이거는 파워블럭이 아직 하나 더 있네요. 다행이다. 6마리.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밟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죽었네. 하나, 둘, 셋.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죽잖아. 자, 일단 망치로 공격도 하죠. 가, 세 마리. 망치로 두번 때리면은 되려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페인트 최대치도 증가했네요. 근데 탈출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야야야, 또. 아이고, 또 만났어. 이 녀석들이 진짜. 쟤 뭐야? 쟤 반짝이는 헤이오네? 헤이오 실버. 레벨 녀석들이 다 있네. 근데 얘를 파워 카드 없이 한번 꼬리를 써볼게요. 꼬리가 뭔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꼬리를 써보고 다른 것들로 또 공격을 해보죠. 안 쓰는 아이템들 다 씁시다. 꼬리 뭐지? 아, 너구리 마리오. 피해버렸다. 이것도 피하려나? 야, 이거는 못 피하네. 아, 꼬리 마리오는 저한테 올때 이렇게 꼬리로 공격할 수가 있네요. 야, 뒤에 있는 녀석. 어렵구만. 망치 공격은 또 피할 테고. 그래도 공격해 보죠. 점프도 피하려나? 하나? 안 피한다.
야, 얘는 안 밟히네. 야, 얘 효과가 없네. 쇠망치로 잡아야 되나봐요, 얘는. 야, 야, 실버라 너무 강하잖아. 이런. 마리오? 이 헤이오 너무 단단해서 성가시네.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를 터치하면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힌트. 힌트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잠시 힌트 좀 볼게요. 맞네. 쇠망치나 쇠신발로 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이 멈춘 줄 알았네, 갑자기. 자, 쇠신발하고 쇠망치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벗겨진다. 자, 네, 쇠망치. 오케이. 아, 점점 어려워지네. 아이고, 싸우기 싫었는데. 잠깐, 이번에는 헤이오 골드래요, 골드. 그렇단 말이지. 골드. 그러면 쇠 신발로 또 밟아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그다음 골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오케이. 좋은 것 좀 줘. 됐다, 가죠. 또 싸우기 전에 하수구를 타고 올라가죠. 얘기하기. 아, 지금 마지막 거를 지금 못 가서. 어? 처음부터 또 하는 거야? 아, 어, 이거다 이거. 아, 지금 보니까 여기 망가진 게 보이네요. 아까도 보였었나? 이거. 아, 이건 아니네. 아까 이거 보라색이 이건가 그럼? 야, 또 떨어졌어. 자, 다시 올라왔는데요. 다시 가죠. 아, 이거 두 번이나 틀렸네. 자, 이제 두 번 틀렸으니까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정답이겠죠? 색이 안 칠해진 거. 오, 됐다. 오케이. 굉장해요, 마리오씨.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다니.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나는 운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 블루 구조대 대원번호 18번 키노피오입니다. 자, 얘가 18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보죠. 저장을 하죠, 저장. 아, 여기 힘들게 왔어. 그 바닥에 컵 모양이 있어요. 컵. 그리고 화살표 모양도 있는데 뭐지? 컵. 컵은 여기 길 없나? 어, 가보죠. 카페네. 야, 너 햄버거. 입에서 불이 나와. 매운 햄버거인가? 이 햄버거 맛있어. 이건 뭐지? 어? 여기 한 명 발견했어. 어, 마리오 씨. 야, 너는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야, 아무튼 너도 가. 대원번호 4번 키노피어입니다. 야, 너 다른 애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거기 숨어 있어.
카페, 이로돌이 카페, 코발트 독 점에 어서 오세요. 아, 제 입에서 발사하고 있어. 지금이라면 별이 추천입니다. 마그마 버거. 아, 얘가 먹고 있는 게 마그마, 그러니까 용암 햄버거라고 하네요. 이거를 하나 사죠. 오케이, 200코인. 오케이. 마그마 햄버거. 지금은 기간 한정으로 세트라고 하네요. 어? 낚싯대를 얻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마지막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사보죠. 스페셜. 예. 너 왜 갑자기 화내? 카페 점원을 위장하고 있는 나는 사실 잠입 조사원이다. 얘 갑자기 왜 표정이 왜 그래? 이거를 들고 가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아, 고작 이 꼬리 하나 주는 거야? 어? 여러 개 줬네? 끝이네. 고맙습니다. 얘도 마그마 버거 먹고 있는데 얘는 입에서 발사 안 하네요. 어, 여기는 또 뭐야 이거? 너무 매워갖고 다 타버렸네요 얘는. 너무 매워서 없어졌어. 야, 얼마나 매운 거야 도대체? 탈 정도면. 길이 많네 엄청. 아, 여기를 연결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위에도 있네. 위에도 불 발사하네요. 야, 여기 많다. 얘도 또 타버렸네. 야, 너도 타버렸어? 얘도 없어졌어. 근데 이러면서 이걸 꼭 먹고 싶어? 뭐 딱히 뭐 없네요. 저쪽에 뒤에 키노피오 대원이 한 명 보이는데요. 쟤를 구출하러 가보죠. 그리고 자, 최대한 싸우지 말고. 키노피오 어디서 봤는데? 어딨었지? 잠깐 이거 색칠해주고 뒤집어주죠. 아, 저깄다. 어? 야, 뭐야 누구 숨어있었어? 야, 너네 숨어있는게 어딨니 치사하게. 모자 쓴 애는 휘두르는 망치로 공격을 해주고 뒤에 있는 애는 쇠로 된 신발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헤이요. 됐다. 야, 그래도 숨어있는 게 어딨어 치사하게. 저쪽에 위에 짜부가 되어있는 키노피오를 구해주셔서 페인트 최대량이 증가했다. 어? 나를 발견하다니. 역시 마리오. 아, 이거 숨어있던 거야? 나는 너 거기 납작해서 있는 줄 알았지. 어? 대원번호 20번 키노피오입니다. 아, 20번도 있네요. 뭐 딱히 별거 없었네요. 그러면은 이쪽 뒤에를 어? 뭐지? 아, 여기 말고 이쪽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뭘까?
야, 헬스장이잖아. 얘네들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너네? 야. 너. 방해하지 말라고? 아, 갑자기 쟤왜 저래? 초록색. 무샤였나요, 제가? 무초, 무초. 무샤가 아니고 무초. 야, 너네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왜 그래? 얘네들은 뭐 대충 공격해도 아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 난 단지 구조대원을 보러 온 건데 너네 그러지 마. 오케이. 어? 잠깐, 야. 내 카드 어디 갔어, 갑자기? 아, 너네 도망가네? 도망가는 것도 있네. 녹색의 카드, 무초 카드를 얻었네요. 자, 너 이제 나와, 너도. 너도 가. 오케이. 착지 성공. 근육 단련을 했다고 하네요. 대원번호 7번 키노피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있지 않을까요? 없으려나? 카드. 카드. 아, 없네. 아, 또 이거 싸워야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 싸우자. 어, 쟤맨 뒤로 갔네? 망치가. 오케이, 이거면 되겠다. 자, 거대망치로 공격해보죠. 엑설런트. 세 마리. 오케이. 역시 망치가 좋아. 자, 너도 빨리 가. 너도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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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리오씨, 마리오씨, 러닝구, 달리기 하고 있어요. 나는 왜 달려? 야, 야. 대원번호 6번, 키노피오입니다. 야, 나는. 어, 됐다. 후, 좋은 운동이 되었네요. 어? 하수구네? 근데 여기 운동하는 애 표정 좀 보세요. 야, 너도 이제 가자. 너 방해하지 마. 야, 또 뒤로 갔네. 망치. 거대 망치에다가 오케이, 자, 공격. 공격. 오, 마지막 거안 써도 됐네, 카드를. 야, 너 운동 그만해, 이제. 뭐, 70만? 70만 5685. 아, 100만 회까지 앞으로 29만 회 남았다고? 에너자이저냐? 대원번호 5번 키노피오입니다. 자, 운동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어, 야야. 자, 그럼 아까 여기 하수구가 있었는데 여기로 한번 가보죠. 어, 여기 또 있어. 쟤는 왜 근데 뒤돌아 있니, 너? 매일매일 훈련, 훈련, 훈련. 계속 같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아. 아니, 너는 안갈 거야, 그래서?
야, 정신 차려. 일단 저희 두죠. 야, 내가 지금 방금 문 열었는데 절로 안갈 거야? 입구가 출구가 있었어. 아이, 뭐야, 저걸 못 찾은 거야? 대원번호 21번 키노피오입니다. 네, 21번까지 있네요. 여기 어디지? 처음에 왔던 곳 같은데요? 처음에 왔던 곳이네. 그러면 다른 길이 또 있나 본데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도 갔던 데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더 해야겠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가 뭔가 수상한 것 같아요. 여기 자르는 게 있었다, 역시. 어떻게 자르는 거지? 여긴가? 여기다, 여기. 아, 근데 왼쪽에 있는 저거를 우선 망치로 한번 때려줘야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발바닥 발판 있잖아요. 여기서 자르기. 오케이, 됐다. 자르기 하죠. 가도 되는 건가? 여기는 뭐 딱히 좋은 건 없어 보이고 가보죠. 세이브. 자,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아마 보스랑 싸우게 될 텐데요. 괜찮으려나? 와하하. 기다렸다, 마류. 이 날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신형 병기가 드디어 완성되고 있어. 자, 보라고. 과연 어떤 것이? 배다, 배. 쟤는 루드윅이잖아. 짜잔. 루드윅. 근데 왜 혼자 배 타고 있어? 와하하, 이거야말로 마리오를 상대하기 위한 신형 병기야. 무적 전함, 슈퍼 루드윅, 그레이트 러닝그, 바리아스 호. 이름 어렵네요. 줄여서 슈퍼 루드호. 뭐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렇지만 이 결전의 날이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완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네요. 뒤에 반쪽이 없어. 멋부리지 말고 거기에 커다란 페인트 스타가 있지? 숨겨봤자 안 된다고. 지금 냄새가 나니까. 분명히 커다란 페인트 스타는 여기에 있어. 그렇지만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어떻게든 갖고 싶다면. 아, 이거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전개야. 이 슈퍼 루도호를 무찌르고 파란색의 거대한 페인트 스타를 뺏어보라고. 간다고? 야, 치사하게 너는 배를 타고 싸워? 걷다가 마법봉까지 있어?
자, 이건 제가 대충 공략을 좀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꼬리가 달린 너구리 마리오로 변신을 하고, 제가 미사일을 쏘면은 그거를 쳐내면 돼요. 오케이. 야구하듯이 치면 돼요. 후, 굉장한데? 좋아. 가보라. 얘네들은 점프 공격으로 하면 돼요. 점프 공격하면은 우리가 밟을 수 있잖아요. 점프 어딨어? 자, 점프 공격으로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죽네, 10번에. 이런 카드 한장더쓸 걸. 오, 쳐냈어, 꼬리오. 얘도 쳐지는구나. 온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녀석 또 가라. 얘도 꼬리로 쳐야 될것 같은데요? 꽃으로 공격이 안 되겠죠, 아마? 아, 데미지 안 들어가네요, 배라서. 와하하, 이 슈퍼 루도호는 그런 공격 따위는 먹히지 않는다고? 야, 던져, 던져. 오케이. 자, 던져. 오케이. 자, 또 쏴봐. 오케이. 후아, 대포가. 터졌다. 끝인가, 설마? 저건 뭐야? 잠수함. 이런 거는 다 예상했던 대로라고. 슈퍼 루도호가 아닌 슈퍼 루도 마린이다. 자, 마린은 뭐 잠수함 같은 거예요. 이 녀석에게 너의 공격이 들을까나? 와하하. 자, 사실 이거는 공략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얻었던 풍선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 풍선 카드를 쓰면은 저 녀석을 하늘로 날려버려서 이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자, 풍선 카드를 써보죠. 캐서린. 캐서린 지난번에 보신 적 있죠? 일로 오라고. 자, 올라왔죠? 이 상태로 이제 싸워주면 돼요. 어라? 잠수 안 되지롱.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잠수가 되지 않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때려보죠. 너이 녀석 일로 와. 오케이. 거대망치, 거대신발, 왕거대망치. 공격! 공격이 먹히는 건가? 박살이 난다. 점점 박살이 나죠? 공격! 아직 안 되네. 밟아야 되나? 터졌어, 터졌어. 저 얼굴까지 하얘졌어요, 지금. 오케이. 아이고. 거대망치 사면 공격. 오케이. 오, 거의 다 잡았다. 오, 이겼다. 자, 파란색 거대한 스타를 내놓으라고. 마리오.
나는 슈퍼 마리오랑 싸우고 싶었다. 그거를 위해서 거대한 페인트스타를 사용해서 여기로 유인한 거야.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내 실력은 부족했어. 이 패배를 인정한다. 인정도 하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와 한번 싸울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이 다음은 쿠파 님께서 직접 너를 쓰러뜨리길 바라면서. 굿바이. 기다려! 또 뭐야? 응? 이대로라면은 내 마음이 괜찮지 않아? 또뭐 나오나? 설마. 응? 야, 뭐야. 미안합니다. 거대한 페인트스타가 등장을 했네요. 헤이오가 지금 항복했어요. 하얀색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끝일까? 빨리 거대한 페인트스타를 내놔. 자, 마리오. 세 번째 거대한 페인트스타. 파란색 거대한 스타라고. 점프해서 두들기라고. 오케이. 아, 여기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대한 페인트스타. 파란색 거대한 페인트스타를 얻었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로돌이 우리 분수의 세 번째 또 지역이 다 새로 채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항상 하던 대로 키노피오들이 또 춤을 추겠죠? 춤을 추려나? 아, 맞아. 여기 바다. 어?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저기 있는 선장을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돌아왔다. 선장님. 선장님. 이따가 나중에 저기도 또 가봐야 될것 같네요. 파란색. 그러면은 6개 중에 무려 3개나 벌써 클리어를 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3개만 더 하면은 다 끝날 것 같네요. 파란색의 거대한 페인트스타가 이로돌이 분수에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나는 파란색의 거대한 페인트스타 쿠파 군단이 이로돌이 타운을 습격해와서 습격해온 진짜의 목적. 그것은 진짜 목적이 뭔데? 따로 있어? 자, 과거 회상. 페인트를 또 훔쳐가네요.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 훔쳐갔어. 그래서? 오, 배가 엄청 많았잖아, 사실. 파란색 다 훔쳐가고, 노란색 훔쳐가고, 빨간색 훔쳐가고, 그리고, 그 진짜 목적이 뭔데? 목적이 뭐냐고 왜 얘기를 안 해줘? 쿠파 군단은 배로 대량의 페인트를 가져간 거구나. 아, 그것은 나도 아는데. 아, 어켓 타워에서 떨어뜨린 배는 그중에 한 개에 불과했던 거구나. 그렇다고 해도 이로도리 타운에서 저렇게 대량의 페인트를 어떻게 모은 거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페인트 스타를 찾지 않으면. 자, 그러면은 파란색 거대한 페인트 스타도 돌아왔으니까 모두 함께 춤을 추죠. 자, 그러면은 유령들도 나오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파란색 페인트 스타도 찾았는데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